경기도 화성의 서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당성 근처에 위치한 신흥사는 부처님 교화공원 성지가 있는 전복도 하나입니다. 사찰이 위치한 구봉산 숲길에 조성된 부처님 교화공원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복장에 간직한 11분의 부처님 석상이 각기 테마별로 조성되어 있고 안내글과 함께 음향센서를 통해 멘트를 들을 수 있어 불교와 부처님의 위대한 업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의 일생을 돌에 조각하고 설명해 놓은 팔상성도를 보고 읽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부처님 교화경원과는 별도로 인도 부처님 성지라는 전시공간을 신흥사 큰법당 아래의 별도 공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설법 교화하신 인도의 성지를 순례해 보면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가르침의 숨결을 누구나 느낄 수 있어 숙연해지고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이곳 전시장은 직접 인도의 성지 순례를 가고 싶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가지 못하는 많은 불자들에게 260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인도 성지를 사진을 통해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곳 전시실은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사상 그리고 중생을 위해 고행하시고 해탈의 대진리를 깨달아 성불하시어 중생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신흥사의 회주스님인 성인설님은 많은 불자들이 직접 인도 성지에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감동과 환희심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차례 직접 현지를 순례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불자들이 모두 순례하고 싶은 부처님 성지를 대형 사진으로 보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된다면 신심이 더욱 우러나게 되고 우리 불자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4대 성지와 8대 성지 사진들을 눌러보겠습니다. 부처님의 4성지 중 하나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입니다. 2600여 년 전에 인도 카팔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후에 부처님이 되신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난 곳이 지금 네팔에 있는 룸비니 동산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아기 태자를 출산하자마자 사뿐사뿐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즉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 홀로 높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구제하리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사성지 중 하나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성지입니다.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신 후 6년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성취한 장소인 인도의 부다가야는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로서 많은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감동과 환희심의 성지입니다. 이 황금대탑 사원 안에는 금강자의 부처님 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나무 아쇼카 석주, 수자타가 부처님께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 사원,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신 장소 등 오늘날까지 전 세계 불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부처님 사성 중의 하나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하신 노기아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서 큰 깨달음을 성취한 후 바라나시 노기아원까지 오셔서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의 진리를 최초로 설법하신 것을 기념하여 아시카 대왕이 이 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중도의 치를 깨닫고 고행을 포기하신 부처님께서 우르빌라촌의 수자타 소녀로부터 유미주 공양을 받으시자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여긴 다섯 비구는 부처님을 떠나 멀리 노기아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뒤 함께 6년 동안 고행한 다섯 비구를 찾아 교화하기 위하여 멀리 겐지스강을 넘어 사순동산인 노기아원에 이르러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설법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섯 비구를 비롯하여 야사와 야사의 친구 등 60인의 출가자와 재가자가 모여 이곳에서 최초의 교단이 확립되었고 불법승 삼보가 탄생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사성 중의 하나로 쿠시나가라에 있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부터 80세까지 45년에 걸쳐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시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상수제자인 아난에게 이곳 쿠시나가라 사라나무 아래에 침상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 후 비구들이여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을 남기시고 대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곳을 기념하여 아시카 대왕은 그 자리에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 안에는 머리를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을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는 땅에 대고 누운 부처님 열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답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나라 왕들이 직접 사람을 보내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이를 지켜본 향성 바라문은 평생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신 위대한 부처님의 거룩하신 사리를 서로 갖겠다고 싸운다면 이것은 부처님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똑같이 사리를 나누어 가져 나라마다 탑을 세우고 추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중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모두들 향성 바라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도 전역에 11개의 탑이 세워졌습니다. 부처님 팔성지 중의 하나인 리즈가루 영치산의 법화경 설법지입니다. 마가섭 존자에게 이심전심 마음법을 부촉하신 법화경의 설법지 영치산은 온통 부처님 성지가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부처님께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후 80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45년간을 지내면서 반 이상의 기간을 이곳에서 보내신 그야말로 감동어린 부처님 성지입니다. 바위산 꼭대기에 너레바위를 깎아 만든 부처님이 설법하신 사자자를 꾸며놓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참배드리고 환희심을 또 감동을 가득히 갖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팔성지 중의 하나인 바이살리 유마경 설법지입니다. 바이살리는 부처님 당시 북인도의 문화경제의 중심지로 대승불교 발생지이고 제2차 경전결집을 한 성지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재가제자로 바이살리의 대재상가였던 유마거사가 불이법문을 한 곳도 이곳이고 또 마하가섭 존자가 길을 가다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반 나누어 앉아 법을 전해받은 것 또한 이곳입니다. 한때 이 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삿된 기운을 꺾고 아난다에게 보배경을 읽게 하고 온 백성이 함께 경을 읽고 위생수칙을 지키게 하여 일주일 안에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리차비조광은 부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대림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쳤고 그 뒤에도 리차비조군
부처님의 은혜를 정성으로 모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케사리아 대탑을 세웠고 아시카 왕이 세운 사자상 석주가 이곳에 있어 이런 기록을 전합니다. 부처님 팔성제의 하나인 기원정사 금강경 설법지입니다. 구살라국의 사위성은 마가다국과 더불어 강대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곳의 기원정사는 수다타 장자가 그 나라 기타 태자의 동산에 금을 깔아 태자로부터 땅을 사들이고 태자는 그곳에 나무를 시주하여 함께 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기증한 사찰입니다. 세종께서는 이곳 기원정사에서 24안거를 보내시며 금강경 중 8만대장경 중 3분의 2 이상을 이곳에서 설법하셨습니다. 쌍가시아에 있는 부처님 팔성지 중의 하나로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사바색으로 내려오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이교도들에게 기적을 직접 보인 후 홀연히 33천 도리천에 오르셔서 3개월 동안 마야부인과 천인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삼도 보계를 타고 사바세계로 내려오신 기적의 성지가 이곳입니다. 성지 중에서 가장 외로이 멀리 떨어져 있어 찾는 이들이 흐물지만 이전에는 많은 절이 있었던 도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시카 왕의 코끼리 석주와 탑이 허물어진 채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인 나란다 대학입니다. 나란다 대학은 5세기경 설립된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으로 5세기 구타 왕조로부터 11세기 팔라 왕조까지 학문의 요람이며 불교의 총림이었습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지혜 제일 사리불존자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부처님이 몇 차례 다녀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불교 유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와 장중함을 자랑하는 곳으로 201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내가 깨달은 진리가 완벽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완벽한 지를 점검하며 7일씩 49일에 걸쳐 다니셨던 7장소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 금강보좌에서 인류의 대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되신 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이 진리가 완벽한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 49일 동안 7장소를 7일마다 옮겨가며 점검을 하여 깨달으신 부처님의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직접 인도성지에 가지 않고도 이곳 부처님 인도성지 전시실에서 사진을 보고 감상하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과 같은 감동과 환희심을 많이 갖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